자, 로고 모션 요 아저씨. 자, 지금 이 아저씨 영상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전기를 이렇게 놀래서 전기를 막 이렇게 쏴요. 전기를. 그러면서 막 흔들흔들거리고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션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모션을.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저희 요 공간 만들어 놨었죠? 공간. 공간을 만들었는데, 요게 뭐 2초가 될 수도 있고, 1초가 될수 있고, 1.5초가 될 수도 있어서, 자, 여기서 이제 막 흔들릴 겁니다. 흔들릴 거예요. 자, 그거는 위글이라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하거나, 위글이라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뭐막 흔들어줘도 되는데, 자, 먼저 한번 위글이라는 기능을 좀 한번 사용을 해서,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여기다가 얘네들을 이제 한 번에 움직여 줄수 있는 자,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 오브젝트. 이널 오브젝트를 여기 이제 엉클 얼굴 가운데다가 좀 이렇게 놔줄게요. 얼굴 가운데다가. 그리고 나서 얘는 자 위글이 될 겁니다. 위글. 위글. 자, 여기 이제 위글이라는 요 기능 어떻게 쓸 거냐면은 여기 이펙트에 보면은 위글이라고 있어요. 위글 뭐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요거를 좀 갖다 써주면 됩니다. 먼저 얘네 수염, 주름, 눈, 얼굴 얘네들을 여기 자 페이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엉클이라고 해서 프리컴포즈 만들어 주고 얘한테 위글 포지션을 주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위글 포지션이 이렇게 이제 흔들려요. 이렇게 지금 살짝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은 위글 스피드 이제 속도예요. 속도. 그리고 얘는 지금 위글 어마운트 자 50픽셀이면은 50픽셀 X축하고 Y축이 50픽셀 랜덤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수치가 높으니까 얘를 뭐 0을 주면은 움직임이 없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번개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1초 10프레임부터 위글 어마운트를 키워주는 거예요. 자, 요 10초 11프레임, 10초 9프레임까지는, 1초 9프레임까지는 0이었다가, 여기 0이었다가,
1초 10프레임에 얘 수치를 좀 늘려줘요. 한 10픽셀 정도?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멈추지 않고, 여기는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흔들려요. 그죠? 여기서 움직이죠. 요 구간. 그리고 2초 한 15프레임. 15프레임부터는 다시 0이 될 거라서 14프레임에 add or remove keyframe 눌러주고 이 다음 프레임에 wiggle amount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준 대로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구간. 요 구간. 이렇게. 자, 속도는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한10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자, 굉장히 흔들리죠? 20 한번 줘볼까요? 요 정도. 위글 스피드도 한15 정도 좀 더. 자, 엄청나게. 엄청 빠르네요. 자, 한12 정도 줘봤습니다. 12에 위글 어마운트는 한 20. 근데 요것도 얘도 보면은 약간 위치가, 그러니까 회전도 좀 해야 돼요. 포지션만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포지션만 움직이고 있어서, 자, 요거, 잠깐 수치를, 뭐, 12 이렇게 줬는데, 어마운트 요거 픽셀은 20. 20으로 주고, 끝에도 20으로 주고, 자, 로테이션 조금 주면, 자,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얘는. 자, 위글 포지션에 지금 요런 모션이 들어가져 있는데, 요런 모션이 들어가져 있는데, 얘한테, 자, 요거 위글 로테이션도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위글 로테이션. 위글 로테이션도 여기서 수치를 좀 조절해주면 되겠죠. 요런 부분. 이렇게 빙글, 요 약간 회전을 하니까.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amount, 요 위글 amount 부분을 처음엔 0이었다가, 요 다음 프레임에, 한45 정도? 그리고 여기도 45였다가, 단축키 U 눌러서, 키프레임 한번 보고요. 자, 45였다가, 그 다음에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회전도 하죠. 회전도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얘를 반대로 좀 돌릴까요? 마이너스로. 자, 요런 느낌이 나겠네요. 왼쪽으로도 고개가 돌아갔다가 오른쪽으로도 고개가 돌아가는 이런 식. 자, 여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얼굴, 이 아저씨가 여기까지 노란색이 있는데 이것도 위아래로 조절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 프리컴포즈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얼굴 부분 그라디언트 얼굴 부분, 요 그라디언트 부분에서 애니메이션을 좀 줘야 돼요. 그라디언트 필 부분인데 여기 지금 눌러서 보면은 여기 노란색 점이 이렇게 있어요. 아, 여기 요 점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라디언트 스타트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선 이렇게 보이는 것까진 괜찮은데, 괜찮은데, 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래서 여기서 이 위치에 코 위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좀 움직임을 주겠습니다. 스타트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 톡을 여기서 눌러주고, 아이고, 여기서 눌러주고, 자, 이렇게 갔을 때, 요 동작에서, 자, 요 동작에서,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위치를 이동을 시켜줘야겠죠? 요거, 움직여주고, 아이고. 내려주고, 얘도 같이 내려줍니다. 코 밑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코 위로 지금 안 올라가요. 요 노란색 얼굴 밑에 부분이. 그리고 또 뒤로 가면서, 이렇게. 또 엄청 밑에 있으니까. 요 부분이 엄청 또 밑에 있으니까. 같이 올려줘야겠죠? 그다음 지금 수염도 지금 약간 모션이 틀어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나중에 수정해 주더라도 여기서 같이 또 요거 Add Remove Keyframe 요 눌러 주신 다음에 이 다음 프레임에 요 점도 같이 위로 올려줍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자 일단 얼굴 요 밑에 노란색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맞춰지겠죠? 좀 여기서도 또 움직여줘야 되네요. 여기까지. 요것만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요 수염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 이제 프리컴포즈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자, 모션이, 자, 이렇게 흔들리고, 자, 코수염도 지금 제대로 딱 나오죠. 자, 일단은 요 부분에서 이제 번개 쏘는 부분들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텍스트, 글씨를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글씨 한번 놓고 여기도 한번 모션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 글씨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변해요. 위아래로 이렇게 변합니다. 요거 하나하나씩 따로 나눠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 근데 요 한순간만 나눠지면 되는 부분이라서 자, 일단은 요 상태에서 글씨를, 자, 여기 처음에 글씨 이렇게 놓고, 가운데다, 내가 이렇게 움직임을 줘서 이렇게 됐으면, 자, 요 글씨 자체를 어떻게 줄 거냐. 자,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크리에이트라는 부분에, 자, 크리에이트 쉐입 프롬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 자, 얘를 눌러주고요. 그럼 글씨 하나하나가 여기 안에 보게 되면은, 자, 컨텐츠 안에 보게 되면, CIGIS 지금 내 거, 여기 이렇게, 자, 쉐입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쉐입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글씨들에다가 각각 이제 그 중심점은 다 여기 들어가져는 있는데 요 중심점 부분에서도 얘네한테 약간 좀 위글이나 요런 거를 이렇게 또 각각 줄 수가 있어요. 얘네들한테도. 그래서 요 글씨에다가 여기 트랜스폼 C라는 부분에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요것보다도 이제는 중심축을 하나씩, 글씨에다가 요 중심축 하나씩, 포지션으로만 좀, 약간 회전도 좀 시켜줄 거라서 요 중심축을 이렇게 다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회전도 좀 시켜줄 거라서 각각 글씨 하나씩 선택을 하고, 여기 왼쪽 하단에 보이는 요 조그만 중심점, 요거를 이제 글씨 가운데다 이렇게 하나씩 옮겨줄게요. 하나씩 선택해서 중심축을 옮겨줍니다. 어차피 뭐 로고기 때문에 글씨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지금 제거 같은 경우 좀 많이 들어갔죠. 일단 중심축 이렇게 다 옮겨주시고 얘네들을 이제 위아래로 또다 점점 퍼지게끔 번개가 얘가 이제 막 위글이 들어갈 때쯤 위치를 또 이렇게 움직여줄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번개를 그러니까 10초 10프레임부터 번개를 쏘기 시작을 할 거니까 번개를 쏘기 시작할 거니까 갑자기 위치가 좀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나를 만들어 놓고 복사 붙이기 한 다음에 위치만 좀 변형시켜 줄 거예요. 여기 각각 글씨의 트랜스폼. 여기, 자, 트랜스폼 C라고 해서 여기 이제 포지션 부분이 있어요. 요거 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얘가, 9프레임으로 갈까요? 9프레임에다가 토글을 눌러주고, 한 12프레임 정도, 14, 12프레임 정도. 여기에 얘네를 위로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글씨 하나만. 글씨 하나를 옮겨주고, 뭐, 로테이션도 같이 주면 좋겠죠. 여기 로테이션도 톡을 눌러주고, 같은 위치에 얘를 좀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 다음에 1초 동안 이제 흔들릴 거니까, 자, 14프레임에 여기 Add or Remove Keyframe 눌러주고, 또한 3프레임이나 4프레임 뒤쯤에, 자, 얘네들이 이제 원래 상태로 가야 되니까, 앞에 있는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글씨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글씨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또 같은 느낌으로 다 진행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포지션 부분에서 얘네들이 또, 요거는 또 각각 또 위치가 다 달라서 그냥 포지션을 주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로테이션만, 각자 하나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 부분 또 들어가서 얘도 포지션과 뭐 같은 위치가 되겠죠? 지금 10초 10프레임, 9프레임부터 12프레임까지니까 9프레임에 톡을 눌러주고 12프레임에 위치 옮겨주고 요거. 자, 로테이션 잡아주고, 얘도 좀 돌려주고. 요렇게. 그 다음에 14프레임에 뒤에 거, add or remove keyframe 요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3프레임 뒤에 요 keyframe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럼 얘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나머지 모든 글씨 다 이런 식으로 모양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C 됐고, I도 됐고, G. 자, 여기까지 이제 모양을 이제 만들어 줬으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위글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한순간에 이제 위글 주면 되는데 일단 그것보다 여기 부분에다가 자, 여기 디스토트라는 항목에 보면요. 디스토트. 여기에 이제 뭐 리플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리플. 요거 리플이라는 효과가 있고, 이, 뭐, 터뷸런스 디스플레이스 뭐, 아니면은, 여기, 워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좀 지그재그 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려면은, 요, 리플 요거 좀 사용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아니면은, 뭐, 글씨, 우리, 세이버라는 효과도 예전에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세이버가 설치가 안돼 있으니까, 세이버가 설치가 안돼 있어서 세이버도 좀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여기에다가 자 리플이라는 효과를 좀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리플 부분에 레디우스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좀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글씨가 자 여기 얘가 이렇게 지금 보면 1초 10프레임부터겠죠? 1초 10프레임부터 해서 레디우스가 일단 0이었다가 톡을 누르고 그리고 자 10프레임에 얘를 수치를 이렇게 줘요. 뭐20 정도 한번 줘볼까요? 20 그리고 자 2초 15라기보다 2초 16
지금 내거 같은 경우는 2초 16, 2초 17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초 16에 다시 요 레디우스 효과 요 부분 애드 리무브 키프레임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번개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다가 돌아와서 다시 멈춰요. 근데 얘 여기 이제 리플 효과가 들어가지는 부분에서 여기 보면 이제 웨이브 위드하고 웨이브 헤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위드하고 헤이트는 이제 높이 부분이라서 요건 수치를 좀 주면 되고 웨이브 위드스 요 수치를 좀 줄여주는 거예요. 1 정도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1 정도. 그다음에 뭐 2가 최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헤이트 부분도 조절해주면은 뭐 요런 느낌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영상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느낌. 그러니까 두개 정도 준것 같아요. 요게 들어가져 있는 거하고 들어가져 있지 않은 거하고 두개 정도. 그래서 색깔만 이제 테두리 색깔을 준 건데 여기서도 테두리 색깔을 여기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각각 하나씩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로크 이 부분에 노란색, 요거를 좀 한번 줘볼게요. 노란색. 그리고 좀 크게. 요렇게. 그래서 뭐 각각 여기 보면은 또 컨텐츠 안에 보면은 각각 요 스트로크 부분. 요 스트로크 부분이 다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한 번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복사 붙이기로 하나만 만들어서 복사 붙이기로 진행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C라는 부분도 여기서 이제 번개가 이렇게 칠때 요런 부분이죠. 그래서 9프레임에서는 스트로크가 여기 두께, 위드스 두께가 있죠. 0이었다가 5가 되는 거예요. 5. 5가 되고, 그 다음에 컬러 부분도, 뭐 컬러 부분 이런 것도 있는데, 어차피 안 보이다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뒷부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때, add or remove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0을 주는 거죠. 그럼 얘는, 요 C라는 글씨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지글지글 거리다가, 여기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상태가 만들어지니까, 자, 요 효과만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요 시간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플 요 웨이브 스피드 요 스피드는 속도는 좀더 늘려주고 그럼 조금 더 빨리 움직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복사를 해주냐 요 스트로크 위드 요 부분을 자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자, 얘네들 다 하나씩 잡고, 컨트롤 V. 넣어줘보죠. 이렇게. 두께 모션을 줬는데, 컨트롤 C, V. 잘안 먹네요. 컨트롤 C, 얘한테도, 스트로크. 컨트롤 V. 아, 요렇게 또 하나씩 들어가서 넣어주자는 거예요. 스트로크에다가 컨트롤 V. 직접 해줄 필요는 없고, 각각 요 글씨 컨텐츠 항목에 스트로크 부분에다가 컨트롤 V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번개가 통하는 요 구간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세이버에 일렉트로닉 그 전기 부분을 이제 글씨 주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그게 제일 괜찮은 방법이 될것 같기는 해요. 그 방법이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서 모양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모양 좀 잡아주시고. 이제 뭐 글씨 부분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번개만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번개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번개. 여기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여기 뉴에 어저스먼트 레이어, 조정 레이어가 있어요. 어저스먼트 레이어. 여기에다가 여기 이펙트 앤 프리셋 여기서 라이트닝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라이트닝. 라이트닝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 여기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 얘를 어저스먼트 레이어에다가 넣어주시게 되면 여기 뭔가 이렇게 자, 번개가 들어가져 있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런 흰색 부분에 지금 안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여기 라이트닝 여기 맨 아래 보면 블렌딩 모드라고 있습니다. 블렌딩 모드. 얘가 지금 현재 애드로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애드로 들어가져 있는 거를 노멀로 바꿔주면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얘가 이제 이 플레이가 되면은 여기가 시작이고 스타트 포인트고 여기가 엔드 포인트인데 이 사이에서 계속 번개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본 영상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은색 하나, 노란색 하나, 또 검은색 이렇게 좀 지나갈 거고요.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자,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 지금 보면은 브랜치 세그멘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얘가 수치가 높아지면은 여기 번개의 이 부분에 이제 이런 잔선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런 잔선들이. 근데 저희는 얘를 주질 않을 겁니다. 0을 줄 거고요. 0을.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컬러랑 인사이드 컬러가 이제 똑같이 될 거예요. 뭐, 코어 위드 이런 것도, 아, 차라리 코어 위드를 0을 줄까요? 코어 위드를 0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두 가지 색상을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는 블랙. 이렇게 블랙으로 좀 잡아주고, 시작이 요 수염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 스타트 여기고, 엔드가 여기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가, 자,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이상, 전기가 뭐좀 되게 찌글찌글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디테일 레벨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도 이제 그냥 세그멘트가 있고, 디테일 레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이제 세그멘트도 좀 줄여주면, 거의 꾸물꾸물거리는 게 많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디테일 레벨도, 아까 많아지면은, 굉장히 많이 꾸물꾸물거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디테일 레벨 한1 정도 주시고,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범위 요 번개가 이렇게 막 지글지글 거리는 요 범위를 또 줄여줘야 됩니다. 여기 자 세그멘트 밑에 요 수치를 좀 조절을 해주면 얘가 움직이는 범위가 좀 이렇게 줄어들어요. 요런 식으로 자, 세그멘트를 조금만 더 줘볼까요? 한4 정도 주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스피드가 현재 10인데 요거 한 5로 한번 줄여보고 스피드가 수치가 줄면 더 빨라지네요. 수치를 한번 늘려보고 차이가 별로 없나? 한5 정도 주겠습니다. 5, 10, 5가 낫겠네요.
여기도 스타빌리티 요것도 좀 줄여주니까 범위도 또 줄어들게 되네요. 위드스는 요 두께인 것 같고.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같이 주시고요. 위드스 바리에이션도 요건 주면은 얘는 굵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얇은 데가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요 부분.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조절해서 두고 싶은 대로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나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요 어저스먼트 레이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들어가져 있는데, 자, 요렇게 이제 맞춰 놨으면, 요게 지금 두 개가 들어가져야 돼요. 일단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는, 자, 요 라이트닝을 여기다가 하나 복사를 했을 경우, 여기 옆에다가도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추가로 또 하나가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 이런 부분들에다가 위글이라는 걸 넣어줄 수가 있어요. 얘한테.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 여기 토글 부분. 자, 요 위글 넣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더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 이 스타트 포인트 여기 토글 부분에다가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익스프레션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위글 적고 한 처음에 스피드 한 10, 콤마 한10 정도 넣어볼까요? 콤마 10. 그러면은 여기가 10, 10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약간 위치가 한 곳이 아니라 계속 수치가 조절 움직일 건데 너무 느낌이 별로 안 나니까 한50 넣어볼까요? 50.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아, 이렇게 움직이죠?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글 요 10, 50을 복사해서 컨트롤 C, 엔드 포인트에다가도 넣어주시고. 그럼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는 아예 처음 위치 자체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컨트롤 V. 얘한테도 컨트롤 V. 그러면은, 자, 지금 양쪽에 요 코수염에서 나오는 전기가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위글 10, 50이 됩니다. 이렇게. 10.50이 아니라 10,50이에요. 그리고 얘두 가지 색상이었어요, 그죠? 두 가지 색상. 그래서, 자, 똑같이. 하나 또, 컨트롤 D로 하나 복사해주고, 자, 얘도, 얘는 이제 색깔만 바꿔주면 돼요. 노란색으로. 뭐, 요 수염 색상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근데, 색깔이 되게 안 보이네. 코어 위드를, 안 보이네요. 노멀, 에드, 클린. 뭐, 요걸로는 당연히 안 보일 거고, 다른 색상으로. 지금 요거, 때문인 것 같은데 인사이드랑 아웃사이드 똑같이 잡아주고 자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넣었는데 얘네가 지금 색깔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또 일일이 또 찾아서 자 어느 부분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 코어 크기를 조절을 해도 코어 크기를 조절을 해도 얘가 색이 이렇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자 다른 방법으로 좀 한번 해볼까요? 다른 방법.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검은색까지는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넣으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좀 흰색으로 좀 빛이 발산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르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지우고, 빨간색 만들어줬던 거 지우고, 이 어저스먼트를 레이어를 하나는 검은색이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일단 작업부터 좀 진행을, 마무리 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닝 요거 하나 더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자, 요 검은색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글씨 요 가운데 부분이에요. 글씨 요렇게 가운데 여기서 이제 움직일 겁니다. 자, 요런 방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좀 움직여 줄 거예요. 근데 뭐 별로 그렇게 이쁘지는 않네요. 바리에이션 좀 이렇게 잡아주고, 얘한테는 자, 요렇게 조금 더 안으로 넣어줄까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자, 얘가 일단 번개가 여기 10프레임부터 1초 10프레임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니까, 요 어저스먼트가 Alt 대괄호 열기 눌러서 여기서부터 보여지면 돼요. 요 앞에서는 안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번개가 나오면 되는 거죠. 요 순간부터. 그리고 여기서도 한 15프레임까지가 아니라 글씨가 검은색으로 되기 전까지. 여기까지. 제 거는 16프레임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얘가 번개도 라이트닝이 여기까지만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길게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맞춰지는데, 아까 전에 얘한테 이제 빨간색을 준 상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 코어가 생기면서 좀 약간 모양이 잘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수정을 할 건데, 지금 얘 모양이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여기 이제 각각 보면은 이제 시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랜덤 시드, 얘를 수치를 좀 바꿔줍니다. 수치를 바꿔주게 되면 모양이 좀 바뀔 거예요. 한이 정도? 다른 것도 랜덤 시드를 수치를 바꿔주고, 세개다 이게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게 모양이 달라요, 그죠? 움직이는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좀 비슷한 것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자, 요 상태에서 색깔만 좀 바꿔줄 거예요. 여기 색깔만.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프리컴포즈 해주시고, 자, 가운데 겁니다. 위에 거가 아니라 가운데 거예요. Move all attribute into the new composition 요거 진행해 주시면 효과까지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여기 레이어 스타일, 컬러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컬러 오버레이. 컬러 오버레이 하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레이어 스타일 안에 이제 컬러 오버레이 여기를 이제 색깔 바꿔주고 싶은 걸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노란색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도 솔직히 요 글씨 주변에 이제 위글위글, 그러니까 요 스트로크 색상. 요것도 지금 보면은 요 글씨의 스트로크 색상도 보면은, 자, 노란색이 아니라 얘도 요 수염이랑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럼 번개 요 색상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이거 녹화가 안 됐는데, 여기 이제 펜툴로 이 번개 모양, 레이어 하나에다가 이 번개 모양을, 번개 모양 이런 식으로 하나, 세 개, 왼쪽에다가 두 개, 오른쪽에다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자, 트림 패스로 적용을 시켜 줄 거예요. 트림 패스. 여기 컨텐츠, 일단 쉐입 1번에다가, 쉐입 1번에다가 트림 패스. 트림 패스를 요 정도가 이제 쭉 진행, 그러니까 움직일 거니까, 자, 45%예요, 그죠? 45%. 그래서 엔드를 0에서 한 10프레임 갈까요? 10프레임에 100%. 0에서 100으로 이렇게 이동해 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40% 정도 됐을 때, 40% 정도 됐을 때, 스타트를, 토글을 눌러주고, 똑같이 4프레임 뒤에 얘도 100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자, 요런 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것도 색깔은 똑같아야겠죠?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검은색. 얘한테는 검은색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검은색 지나가게 해주시고, 자, 노란색도 요 트림 패스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약간 타이밍만 좀 다르게 해서 쉐입 2번에다 컨트롤 V. 그러면은, 자, 여기 검은색이 먼저 나가고 노란색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얘한테도 세 번째 거에다가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모션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전기 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여파 보여주는 정도,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로고 모션은 요 정도 해주시면 되겠어요. 원래 여기 전기 모션 이렇게 되는 것도 요 일렉트로닉보다는 직접 움직이는 쪽이 더 이쁠 것 같아요. 뭐 잠깐 여기 한 1초 정도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1초 정도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직접 패스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직접 움직여주는 게더 이쁠 것 같아요. 내가 움직여 주는 건. 이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션을 줄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거, 위그를 줘놔가지고, 스타트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에다가 그 위그를 줘가지고, 얘 움직임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위그를 꺼버리면 일단 전기만 막 움직여줄 테니까, 만약에 요거 가지고, 여기 위그 들어가져 있는 것들 다 꺼버리면, 만약에 위글 들어가져 있는 거다 꺼버리고 보면은 얘네들 이렇게 모양이 나오니까, 그죠? 검은색 부분 연결이 되어 보이겠죠? 2번 봤을 때얘 여기다 붙여주고 여기다 놓고, 문제는 뭐 얘한테만 그 위글 줘도 되는 거예요. 얘한테만 스타트 부분에다가만 위글을 줘도 보면은, 일단은 검은색 지금 전기 부분 보면 요 모양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 부분에만 뭐 위그를 줘도 아까 10,50이었죠? 10,30으로 줄까요? 요 정도만. 그러면은 자, 여기 요 부분 검은색 오른쪽 부분 보면은 자, 그래도 얘는 움직이죠. 움직이되 여기는 이제 붙어 있으니까 전기가 좀 이렇게 연결돼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얘한테 자, 똑같이 요거 주면 여기서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자, 1번 스타트 포인트에만 주고 얘도 2번도 스타트 포인트에만 주고 3번은 스타트하고 엔드 둘다 꺼주고 그러면은 노란색인가요? 그죠? 노란색도 요렇게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